이제 사실 저는 작가님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자소서 좀뭐 봐줄 줄 알아. 또 작가님 인사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인사팀 있었으니까 뭐 자소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 그 경력을 밀어붙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제 그런 수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것과 그냥 수백만 원에 그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10배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200만, 300만 버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본질은 똑같은 거지만 2천, 3천을 이제 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1000%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나요?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네. 저는 인사팀은 아니었고요. 네. 마케팅 부서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업을 하면서 인사 업무랑 같이 하게 된 거고, 인사팀 업무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마케팅 부서였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1000% 높일 수 있었던 거는, 다 마케팅 글쓰기 덕분이다. 같은 상품이지만 어떤 맥락에서 파느냐가 다른 거고, 그래서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카피라이팅 쪽으로 가는 거죠. 카피라이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저는 10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쵸. 근데 포장지가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리뷰가 계속 쌓이고, 판매 방법이 달라지니까 같은 상품이 1, 20만 원짜리가 이렇게 비싸지는 거고, 그리고 1000% 넘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마케팅 글쓰기 덕분이다, 카피라이팅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가님은 지금 이제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시간 이걸 해오시면서 이제 초기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업력이 쌓이신 분이 된 거잖아요. 그쵸, 뭐 그쵸. 또 이제 크몽 처음 진입자 입장 봤을 때는 야 진짜 기라성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상위 2%의 이제 그쵸. 그거니까 리뷰도 엄청 많을 테고. 만약에 작가님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취업 컨설팅 쪽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전자책 쪽? 컨설팅 쪽에서는 완전 초짜였어요. 전혀 뭐 경력도 없고요. 근데 마켓 요 PS 글쓰기라는 전자책을 시점으로 요걸로도 전자책으로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게 작가님이랑 저랑 이번 연도에 뵙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 뵀을 때 그때 그쯤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컨설팅도 서비스를 제가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컨설팅 서비스도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강의하고 뭐 1000만 원 넘게 판매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개인 컨설팅 뭐 300만 원씩 매달 3명씩만 받고 있는데, 근데 매달 또 계속 마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책 쓰기에 대한 전자책을 써서, 저는 전자책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쵸. 성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쓰니까 그걸로도 2주 만에 또 1000만 원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게 어쨌든 저는 본질적인 시스템을 알아서다. 그 IPMR 법칙처럼 이렇게 개인 브랜딩, 사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그리고 마케팅, 영업까지 취업 컨설팅 할때 이미 다 저는 시스템을 알아넣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해도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상세 페이지, PPT, 뭐 전자책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분들도 성과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낸 분도 있고, 50대 주부분이신데 전자책 내서 크몽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도 있고, PPT로 뭐 PPT 아예 모르시던 분도 PPT 쪽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작가님 이제 좋은 기업 다니다 퇴사하신 거잖아요. 이 퇴사를 막 고민했던 시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게 몇년 전이죠, 지금? 퇴사한 지. 사실 한 2년밖에 안 2년. 됐죠. 그 2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아, 나 이렇게 퇴사하면은 분명 이렇게 몇 천만 원씩 한대벌수 있을 거야.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그 정도 확신은 아니지만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판단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확신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인드 이거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게끔 하냐.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매년 3개씩 목표를 적어놓고,
노트북에 써놔요. 오, 네. 공책이나 이런데 세개 정해놓고 네. 이거는 반드시 이룰 거다. 자기 암시를 엄청 해요. 그러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네. 다 이뤄져 있었고 그리고 저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얘기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나는 퇴사해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업가가 될 거다. 네, 네. 다 비웃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막 아 진짜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게 월, 뭐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운 좋게 됐으면 그냥 조용히 거기서 월급 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월 1,000만 원 저는 벌 수 있는 거 확신합니다. 항상 믿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성취를 했거든요. 2년 만에. 네. 네. 제 다음 목표는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월 매출 1억이에요. 와... 네. 제 공개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월 매출 1억 가능할까?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믿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하는 게 정말 사업 성공에 중요합니다. 네. 월 매출 1억이면은 사실 비용이 별로 안 되는 비즈니스라 네네. 거의 뭐 10% 20% 제한하면 다 순수익 아니에요? 다 순수익이죠. 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오신 거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탈출하셨잖아요. 요즘에 또 다 퇴사가 사실 꿈이기도 하고. 네네네. 다 요즘 코로나 때 사실 잠잠하게 이제 했어요. 네.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네. 회사를 이렇게 탈출하니까 어떤 삶이 펼쳐지던가요? 저는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성격이 독특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 리더로서 항상 행동을 했지 팔로워로서는 좋은 팔로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약간 까라면 까 이런 네. 식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비합리적이면 항상 제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리고 막 너무 윗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꼰대라고 부르죠. 네, 흔히 말해서 네,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이랑은 또 사이가 더 각별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점심을 먹어야 됐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심지어 출장 가면 같이 자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봐도 될 수 있다는 자유가 제일 커요. 네. 그래서 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혼자서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핸드폰 일하다 지쳤으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싶은데 그쵸. 하는데 회사 생활에서는 쉽지가 않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팀끼리 가서 또 막 부장님 기분도 맞춰드려야 되고 맞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자유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 자유. 이 제일 좋은 건데 네. 직장인 시절에는 주말에 여행을 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비싸고 비싸고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예, 한데 예. 요즘에는 무조건 여행 간다 화수 목에 가요. 네. 네. 그럼 싸고 아무도 그쵸, 없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쇼핑도 평일 낮에 가면은 예, 뭐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네. 가도 그 시간대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세 번째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침에 어린이집 제가 이렇게 등원 같이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 다 저 백수로 이렇게 보실 텐데 하여튼 네. 네, 추리닝 입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데리러 올 때도 제가 데리러 가서 꼭 한 시간씩 이렇게 앞에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에서 네. 같이 놀다 오고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사실 매출도 비교가 안 되죠. 네, 수익 같은 게 옛날에 직장인일 때 뭐 300 대리 때 300 중반 정도 받았는데 네. 그것도 뭐 실수 영역이어서 절대 적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제가 저축을 거의 못 했어요.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뭐만 해도 돈이 어디 뭐 밥만 먹어도 3에서 그쵸, 5만 원 깨지니까 네, 그쵸. 보험료에다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0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고 오히려 적자고 그럴 때 많았는데 근데 직장인은 또 신용대출이 잘 되니까 신용대출 쓰고 당시 삶은 풍족하게 살았지만 네. 다 빚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매출적인 것도 많이 달려져. 지금은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1,00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데 1,000만 원 해도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억 6천이 모이는 건데 아파트 값이 서울에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10년 모아야지. 예. 근데 이런 말을 직장인 친구들한테 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감 못하죠. 네. 예. 그럼 너 돈 내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그 쓰신 전자책을 좀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지 한번 어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S 글쓰기 말씀하시는 거죠. PS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전자책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네. PS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 창업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IPMR 법칙처럼 단순히 글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온라인 창업 성공 시스템을 제가 PS 글쓰기에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크몽에서 뭐 100만 원도 안 나온다 이거 보시면은 왜 내가 안 나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두 번째 전자책이 초광각 전자책이라는 게 있는데 초광각 전자책은 이제 전자책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화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자책으로 좀 수익화,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진짜 전자책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사실 작가님이랑 인터뷰 하기 전에도 두 개가 팔렸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만 원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근데 전자책도 그냥 쓰면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자책도 뭐 쓰신 분들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다 지인 판매더라고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지인 판매 아니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고 세 번째로 이번에 출간한 게 이제 LLT 브랜딩이라는 책인데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어쨌든 브랜딩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딩을 못하면 연봉이 낮아지고요.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생존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깊게 진짜 깊숙하게 브랜딩을 실용적인 내용만 담아가지고 어떻게 좀 차별화된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전자책을 썼고요. 뭐 좀 다른 브랜딩 책이랑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브랜딩 책 같은 경우에 스위치 우리 전기 스위치 불 들어오게 방에 불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브랜딩 책들 많은 브랜딩 책들은 그 안에 있는 전기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뭐 IPMR 법칙처럼 알아야 되는 건 실용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는 소수거든요. 근데 요 콘텐츠를 만들고 내용을 채우려고 그 안에 전기 법칙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딱 스위치 키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의 브랜딩이랑 개인의 브랜딩은 달라요. 대부분의 종이책들은 대기업 전문가분들 많이 썼거든요. 그분들은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LG, SK는 그 자금 막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자금을 가지고 신규 브랜딩을 런칭을 하니까 그 브랜딩 전문가가 물론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하면은 어느 거를 해도 삼성 대기업 입고 나서 신규 브랜딩 런칭하면은 평타는 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영업 시스템 그 망도 다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저희 같은 개인들이 뭐 10억이 뭐예요? 당장 월 100만 원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브랜딩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론에 치중되고 실용적이지 않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으로 영원으로 이제 브랜딩 해서 차별화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많은 분들이 레벨 0에서 갑자기 레벨 100이 되고 싶어요. 게임만 해도 차근차근 레벨업 해가면서 하는데 이 온라인 창업 쪽에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 1, 2주 만에 뭐 월 수익 1000만 원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일 꿈 버리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태환 선수한테 수영을 배워도 단기간에 수영을 갑자기 잘하기는 어렵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풀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도 쳐보고. 그것처럼 뭐 제 책을 통해서 제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성공한 방법들 시스템 배워가면은 충분히 그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근데 다만
본인이 경험을 꾸준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은 사업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우고 노력을 해도 월 수익 막 5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이제 갇혀버리면 답답하거든요. 저도 그 심정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중간에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저희 그 성장일기 채널처럼 네. 이렇게 네.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갑자기 팍 수직 상승할 때가 오거든요. 네. 그때를 기다리고 계속 노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업을 성공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능보다 저는 끈기의 영역이라고 네, 노력의 영역인데 그 계단식으로 성장하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장을 좀 많이 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장을 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온라인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꼭 환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돈 벌고 그쵸, 싶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해도 분명 힘든 부분이 엄청나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컨설팅 할 때도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제가 나는 이 부분을 잘하니까 무조건 이 부분으로 해야 돼. 이 부분을 좋아하니까 이 부분으로 꼭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교집합을 적당히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언할게요. 최근 그 예비 창업자들 특징을 저는 인포노마드라고 명칭하고 싶어요. 네. 인포노마드가 뭐냐면 인포메이션이랑 노마드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려고만 해요. 네. 그러니까 A 뭐 스마트 스토어 괜찮아 보이면 스마트 스토어 배우려고 하고 네. 뭐 B라는 상품 뭐 좋은 거 같아 블로그 하면 블로그 배우고 또 한두 달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계속 배우기만 하거든요. 뭐 네. 갑자기 김미경 스쿨 듣고 막 네. 뭐 신사임당님 채널 네. 들어서 듣고 뭐 이렇게 그냥 배우기만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지식만 습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태환한테 아무리 뭐 김미경님처럼 훌륭하신 분이나 뭐 신사임당님 뭐 기타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배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배운 거를 경험으로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한두 달 짧게 짧게 하면서 인포노마드처럼 이렇게 예, 정보 유목민이죠. 네네. 직설하면 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 한 가지 아이템에 확신이 생기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검증을 하시고 확신이 생겼다라면은 최소한 1년은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